네, 11월 2024년 11월 6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이 아침 부모는 집에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선물로 보내실 때그 안에 온 하늘을 담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흠과 결함이 남아있는 부패한 죄인의 상태로 최선껏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기 아들 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해지도록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지니도록 길을 마련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식과 은혜의 모든 보물 창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기 때문이다. 골로새 2장 9절, 예, 한글 킹 번역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면서 그분을 향한 사랑을 입증해야 한다. 그럴 때만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와 영원한 유익에 대해 잠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가서 연합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일하기를 바라신다. 개혁사업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시작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느낄 것이다. 이 사업의 감화력은 오 교회의 누룩처럼 커질 것이다.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회심해야 한다. 아멘. 그들은 자녀들의 품성을 올바로 빚도록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친애하는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을 그분이 맡기신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분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지혜로운 방식으로 교육받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를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리비안 헤럴드 1902년 3월 18일자 원고입니다. 210년이 넘었죠. 220년이. 예. 엄마이고, 또 부모 역할을 해왔고,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제가 잘 해낼 수 있기를, 살아 숨쉬는 동안까지 내 자녀와 내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전반을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갑시다. 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캄보디아의 권오석 정미령 선교사. 러브하우스 고아원에 성장한 아이들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예,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없이 홀로 자라야 되는 그 고아원을 위해서, 예, 예수는 그 고아원을 러브하우스라고 했네요. 네, 그 선교사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지, 지구 선교지에 이 작은 가정 하나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 어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앞으로 3주 지나야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도 끼어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를 모든 권세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지만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권세자들, 지도자들, 또 지역사회 지도자들도 아무리 지도자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밑에 지도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 저도 이곳에 살면서, 예, 뉴스나 그런 것들, 매개체를 통해서 관심 없이 살 때가 마음이 편했는데, 예, 관심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아, 저거 사실이 아닌데 하면서, 예, 가슴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는 이 세상, 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제 자녀들, 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우리 아이들, 학교의 선생님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공간을 문을 열어서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지식을 쌓게 해주시고 지혜를 인생을 통하여 쌓게 해주시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아와 과부와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같이 갈수 있기를 그리하여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결국은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미리 짜두신 그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여인의 뱃속에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껌껌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안전한 그 속에서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예 오셔가지고 선교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그 험한 나사렛 동네 그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오늘의 제가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전달하는 작은 불빛이 큰 불빛이 돼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의 역할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하고 승리를 하셨으니 이제 그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고 이제 심판하신 다음에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그 길을 우리의 작은 불빛으로 비춰드리고 이제 오시면 온 세상 누구든지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하였습니다. 부분 부분 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먼저 잠든 우리의 조상들을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적어도 14만 4천의 그 찬양대 무리들과 함께 누구든지 약하지 않는 약한 사람들은 아이들과 노인들은 먼저 잠재우시지만 그러지 않는 무리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 예수님, 이제 영광의 우리 예수님이 승리로 오실 때 우리 불빛을 비춰서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엄마가, 할머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죽어가신 그 주기도문, 저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오똑오똑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같은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아침 또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재시고 영원 무궁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이 아침 또 백지 수표 주신 것대로 내 일용할 양식 주시라는 그 짧고 긴 기도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아침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중고 드리프트 스토어에 갔더니 제가 밤에 추우니까 겉에 입는 부드러운 큰 옷을 원했었는데 그동안 옷들이 이제 다 낡아서 했는데 이게 수건청 같아요. 부드러운 수건 아이들 그래서 했는데 영상으로 나와도 예쁘네요. 이 아침에 지금 이제 시간을 한 시간 뒤로 묻히니까 이렇게 밝아요. 그러니까 밝은 햇살 아래 얼굴도 반짝반짝 예쁘게 나와서 아주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Amen.